처음이라면서요. 네. 공중파도 처음이라면서요. 자축 박수! 와. 또 축하할 일이 또 있습니다. 못 드신 뭐겠어요? 대국민이 아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. 어떤 소식이요? 그 은정님의 결혼 소식. 이야, 축하드립니다, 축하드립니다, 축하드립니다.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. 3월에 새 신랑이 된답니다. 네, 맞아요. 어때요, 설레요? 결혼할 생각하니까요? 네.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책임감이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. 네. 윤딴딴 씨의 사랑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은정 씨 이야기인가요?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? 네. 아, 그래요? 아직 저에 대한 노래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아, 다른 분들, 다른 분들. 네, 하지만 저희는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개방적이니까. 아, 그래요? 어쨌든 두 분 결혼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, 진짜. 모트 씨가요, 데뷔하게 된 계기가 본인의 목소리에 반해서랍니다. 네. 정말요? 네, 이런 저 같은 분도 또 없나요? 너처럼 이런 애 처음 봐. 아, 정말. 저는 저의 1호 팬입니다. 아니 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뭘 해도 재밌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기타를 안 사놓고 안 치다가 치면서 핸드폰으로 노래를 녹음해봤는데 보스가 되게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아 나도 한번 노래를 해봐야겠다 해서 시작했어요. 정말 특이한구나. 근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아 저는. 얼굴에 자신감이 있어서 TV 나온 거군요. 공감합니다. 아, 공감하시죠? 두 분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거든요. 그래서 혹시 상대의 노래를 한번 바꿔서 불러보는 것도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서 혹시 언니 노래, 동생 노래 아는 거 있나요? 저번에 첫 번째로 같이 처음 뵀었을 때가 이미셜 님이 아이 캔싱에 출연했을 때인데 네. 그때